토요일 오전 대가족 집의 일상입니다. 저희 다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장바온 음식들로 발 디딜 틈 없네요. 반갑습니다. 뭐 많아? 네. 집에 있던 아버지 상철님도 거듭니다. 어디서 밑으로. 매번은 아니고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큰 장을 보는데요. 아따 야, 뭐 이렇게 또 그걸 다 틀어놨냐. 상철님 부부와 딸, 아들, 며느리, 손녀까지 여섯 식구가 사는 대가족이라 양이 많습니다. 아버님이 사오시면 더 많이 사오셔. 아버님 먹는 거에 진심이셔가지고. 그래도 이 냉장고는 좀 당황스럽네요. 이거는 이제 볶음용이고, 얘는 이제 삼계탕. 보통 이제 잘 먹으면 네. 이거 오리고 양이고 소 갈비, LA 갈비. 이거는 돼지 등갈비. 네, 이거는 돼지 목살. 네, 이렇게. 정육점. 오전 10시 30분이 돼서야 아침 겸 점심 식사를 준비합니다. 얼음이 없어서. 그런데 그냥 오가다가 먹는 간식입니다. 적당해 진짜. 들켰어. 진짜. 아원이 혼자 뭐 먹어요 신랑. 그만 먹어. 그래. 그만 좀 먹어라. 오늘은 시어머니와 아가씨가 외출 중이어서 밥상이 조촐한 편이라는데요. 아빠 술잔 어디 있어? 술 안 먹어? 아침부터 술이라고요? 제가 잘못 드린 거겠죠? 잘 먹겠습니다. 맨날 엄마 음료수만 꺼내고. 그래, 엄마 음료수니까. 음료수가 보통 음료수가 아닙니다. 맥주? 한 잔만, 한 잔. 저 잔 어디 있었어요? 잠깐만. 우리 위에, 아빠, 위에 있어. 위에가 어디야? 조그만 거 있지? 그걸로 따라줘. 탈비 조금만 먹으라고요. 조그만 한 잔에 따라주래, 다민이가. 다민아. 손녀 다민이만 애가 타네요. 조금만 먹으라고. 알았어. 조금 먹겠어. 안 볼 때 빨리. 너도 줄게. 상철님은 맥주와 소주를 섞어 먹는 타입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늦은 아침이라 밥이 꿀맛이겠네요. 아버님 짠? 짠! 밥상에서 술을 물 마시듯 마시는 대가족. 밥상에 이렇게 술이 올라오시나요? 밥에 한 개 먹어. 멤버는 아니에요. 거의 그렇지. 어른들의 화합에 다민의 걱정은 늘어만 갑니다. 얼마 없네, 이 다민. 심장도 넘치고 안에 여기 고양이도 딱딱하게 굳는 사니까. 딱딱하게 굳어지면 슬퍼? 왜 슬퍼? 수술하면 어떻게 되는데? 배를 찢어야 되잖아. 그래서 슬퍼? 누가 제일 걱정이야? 할비가 걱정이야? 할비 왜? 술 많이 먹어서? 어떻게 아버님 그만 드셔야겠다 이제. 정말 손녀를 위해서라도 그만 드셔야겠네요. 드디어 몸무게를 공개할 시간. 상철님은 키 170에 몸무게 79.5. 이게 많이 나가는데 진짜 한 3kg 진짜 솔직히 나가. 똑같은데 반올림을 하면 안 되지. 며느리 소연님은 키 171에 몸무게 74. 아, 근데 74면 너무 많은데? 나 가벼운 옷 입고 왔는데 지금? 야 올라. 일단 이 안 나오네. 아들 세찬님은 키 173에 몸무게 100입니다. 남자는 90cm, 여자는 85cm가 기준이 됩니다. 허리 둘레를 치면 옷 사이즈가 남자는 36인치, 여성은 34인치가 넘을 때는 아, 이거 복부 비만이 생겼구나 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허리둘레는 갈비뼈 가장 아래 부분과 여기, 제일 여기 골반 윗부분의 중간 지점을 제외합니다. 103. 103이야?
103까지는 아닌데 왜 이러냐 오늘. 성철님은 복부 비만입니다. 몸무게가 정상이어도 허리 둘레 하나만 나오더라도 비만 환자입니다. 그걸 마른 비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팔다리 가늘고 배만 볼록 나와 있는 근육량이 아주 떨어져 있고 지방이 아주 많은 형태, 그런 형태의 그 사람들이 특히 요즘 급속하게 늘고 있어요. 그래서 몸무게만 재면 안 되고 사실 허리둘레 하나 재는 게 몸무게보다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복부 비만을 강조해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은 몸무게가 적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가족 중 가장 날씬한 며느리 소연님. 96.5? 67. 여자 기준 85cm를 넘는 96cm로 복부 비만입니다. 힘 너무 준다라. 어 자기야! 와, 남자 기준 90cm를 넘는 114cm. 어, 충격적이다. 세찬님도 복부 비만입니다. 내장 지방이라는 게 뱃속에 쌓이는 지방을 이야기하는데요. 팔이나 다리나 이 피부 밑에 있는 이런 지방보다 내장 지방이 특히 더 나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포도당의 형태로 바뀌어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데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남은 포도당은 지방으로 변해 쌓입니다. 지방이 쌓일 때는 먼저 피부 아래쪽에서부터 저장되죠. 그리고 피하층이 포화 상태가 되면 내장 지방의 형태로 내장과 장기 사이에 지방층을 형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장 지방입니다. 내장 지방은 다양한 질병을 일으킵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뿐만 아니라 머리 쪽을 보면 뇌졸중이 있죠? 코골이 심해지죠? 깊은 잠 못 자죠? 또 수면 무호흡증이 생겨서 그걸로 인해서 급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슴 쪽으로 내려오면 심근경색증. 그래서 요즘 그 급속하게 늘고 있고 현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많은 병들의 근원 중에 하나가 바로 비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개를 끊자. 그럼 저희부터 고기를 좀 바꿔야 되는 거 아이가? 아침에 먹이는 거 또 저녁 냄새도 아침에 고기 안 먹었어. 뭐 먹었어 고기? 고기다운 그게 뭐 채소야 그런 거야? 그날 오후 아침에 장바온 고기 손질이 시작되는데요. 고기를 좋아하는 가족들을 위해 대량으로 쟁여놓는 거죠. 이게 다 해도 한 15kg, 20kg 정도 내외인 것 같아요. 양 맞는 건가요? 식구들이 모이는 주말 바비큐 파티는 대가족이 낙입니다. 야, 입맛에 옥상이 있는 주택에 살죠. 엄마 여기 이렇게 해줄게. 맛있다. 먹어봐. 뜨거. 담이나 저게 맛있어. 항정살이 맛있어. 이게 맛있어? 역시 고기엔 술. 100에 맞출까요? 됐어. 됐어요? 이것은 아버지 상철님 전용 술잔입니다. 요리할 때 쓰는 계량컵인데 아버님이 이제 이렇게 쉽게 소주 맥주 섞어서 드시기 위해서 짠. 잔. 대가족은 오늘도 고기와 술로 의기투합했습니다. 자. 짠. 이하여. 며칠 후 대가족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현재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피부 밑에 있는 지방 양보다는 내장 지방이 훨씬 많아요. 체지방은 크게 피부에 쌓인 피하 지방과 뱃속 내장 지방으로 이루어집니다. 내장 지방의 면적이 100제곱센티가 넘으면 질병 위험이 높다고 보는데요. 상철님은 무려 175제곱센티. 일반인의 복부 CT와 비교해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드시고 있는 약이 뭐 있으세요? 지금 혈압약 먹고 있어요. 지금 혈압이 140에 76이니까 조금 높게 나오시고요.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으셔요. 고혈압 환자치고는 높은 콜레스테롤이라서 지금은 모르시겠지만은 5년, 10년 있다가 분명히 신호가 옵니다.
신호라는 건 어떤 걸? 뭐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이나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혈압이 있으면 동맥경화가 생길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내장 지방이 많고 콜레스테롤 높으면 그게 가속화가 돼요.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합니다.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집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이 당뇨병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내장 지방이 많으면 중성 지방이 늘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줄어 고지혈증이 발생합니다. 지속되면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치명적 질병이 올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단백질을 드시는 게 아니라 단백질 플러스 지방 덩어리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사실은 그 칼로리가 좀 문제가 많아요. 많아요? 예. 근데 이게 살찌는 게 유전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유전이라고 그러면 사실 아버님하고 그 아드님만 쪄야 되는데 며느님이 찌셨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살쪘던 적이 없어요. 상상 안 되시죠? 저 진짜 키가 한 71 정도 되는데 52kg를 계속 유지를 했는데 소연님이 살찌기 시작한 것은 결혼 후 시댁 식구들과 살면서부터입니다. 이런 식습관 가족 환경이 따라가면은 네네. 저도 똑같이 네. 특히 폐경 이후가 제일 걱정이 돼요. 우리가 비만은 유전이니까 어쩔 수 없어 하는 거는 10만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는 이야기예요. 이 유전 인자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환경적인 그다음 생활 습관적인 식습관 운동 습관을 바꾸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고개를 끊자. 그럼 저희부터 뭐 고개를 좀 닦아야 되는 거 아이가? 하지만 고기는 포기하기 힘듭니다. 맛있다. 차라리 탄수화물을 확 줄이고 고기를 비롯한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면 어떨까요? 소위 황제 다이어트처럼요. 갑자기 황제 다이어트 고기로 했던 누가 뺐더라. 단기간 다 뺀다니까요. 한국 사람한테 갑자기 고기 먹이면 살 빠져요. 근데 몇 달 하다가 어이구 나는 도저히 못하겠어. 아니면 또 그 지속하기도 어렵고 또 지속하다 보면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면은 몸에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는 더 이상 못하겠네 하고 끊어버리는 순간 더 쪄버려요. 특히 다이어트 한다고 탄수화물을 극도로 줄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탄수화물 극도로 제한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불균형, 영양. 영양 불균형이 오는데 우리 몸에 당을 쓴 조직이 있어요. 그게 뭐 있냐면 내 심장 이런 데 당밖에 못 쓰거든요. 탄수화물 극단적으로 제한하면은 뇌나 이런 데서 에너지를 엄청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그런 데 못 쓰니까 근육 분해를 해요. 그래서 사실 그런 다이어트가 살이 빠지는 것 같지만 사실 근육 빼는 거예요. 연구 결과 탄수화물을 전체 식사량의 50% 정도 먹을 경우 사망률이 가장 낮았고 탄수화물을 적게 먹거나 많이 먹을 경우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세찬 씨 혈액검사를 한번 볼까요? 당이 조금 높고요. 피 속에 중성지방이라는 게 높아요. 또 아버님하고 비슷한 콜레스테롤을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혈압이 나이대에 비해서 좀 높아요. 네. 고혈압하고 경계치 수준으로 좀 높으셔서 좀 문제가 되시고 당뇨는 아주 이제 시작 단계.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좀 커요. 당뇨, 협심증, 심근경색증 뭐 하나 갖고 있어서 가족들 괴롭힐 거예요.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사실은 이제 작년에도 이제 건강검진 했을 때도 고혈압도 그렇고 혈압도 그렇고 다 수치의 끝까지 와 있기는 했었어요. 더 나간 느낌이어가지고 이제 한 몇 년 있으면은 아, 당뇨병이네요 하고 약 쓸 거예요. 근데 당뇨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은 초반에 증상이 없어요. 근데 그 약을 왜 먹겠어요? 합병증. 합병증. 혈당을 조절 안 하면은 눈 망가지죠? 실명하죠? 콩팥 망가지죠? 콩팥에 투석을 해야 되고 망가지면 신부전 생기면 지금 애가 있더라고요. 애한테 얼마나 그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나쁜 거는 다 갖고 계셔.
거기다가 이제 맥주, 술. 매일같이 술 드신다고 돼 있어요. 살 빼려고 운동하고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끝나고 나서 소주 한잔 하시잖아요. 그럼 효과 다 날아가요.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면 30%는 위 점막으로 흡수되고 나머지는 소장에서 소화되는데요. 소화관에서 흡수된 지방은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보내진 후 지방 분해 효소에 의해 분해돼 우리 몸의 에너지로 쓰입니다. 하지만 알코올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지방 분해 효소의 기능이 약화되고 이 때문에 혈중에 돌아다니는 중성 지방이 많아지죠. 알코올이 직접적으로 지방을 만들진 않지만 지방 분해 능력을 떨어뜨려 내장과 혈액에 지방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